갤럭시 20 울트라로 달을 찍어보았습니다. 자, 다섯 배 좀 먼저 하고. 오, 좀 괜찮은데? 가자, 커진다, 가자! 과연 그 결과는?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괴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하셨던 부분을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바로 갤럭시 S20 울트라 100배 줌으로 달을 찍으면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유튜브에서 울트라로 달 찍는 영상이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제가 직접 찍어보기 전까지 말을 믿지 않아! 사진! 사진 가져오세요! 덩달아 제 채널에 있는 폰카로 달 찍는 다른 방법에도 엄청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궁금증을 빨리 해결해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에 맨날 날씨도 흐리고 달은 또 새벽에 맞대요. 요즘에는 그래서 시도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새벽 4시쯤에 달이 떠오르는데 날씨까지 맑아가지고 드디어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갤럭시 S20 울트라로 찍은 달, 그리고 잘 찍는 방법, 그리고 일반 폰카랑 망원경으로 찍은 달, 고배율 하이엔드 카메라로 찍은 달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찍으러 갑시다. 일단 종료. 자, 사양 소개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바로 달을 찍어보겠습니다. 순수광학 4배 줌을 넘어서 쭉 확대했네. 와, 여기까지 커지네요. 100배 줌이면 엄청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림 보정 기능이 좋죠. 다만 지금 밝기가 안 맞아서 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터치를 해서 밝기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초점이 나가네. 다시 초점이 맞은 것 같은데. 와, 이게 밝기랑 초점이랑 동시에 맞추기가 보통 일이 아니네요.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 많이 확대된 상태라 삼각대 없이는 화면 안에 달을 넣기도 쉽지가 않고요. 달을 넣으면은 터치를 해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밝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난이도가 여러가지로 높네요. 게다가 반달이라서 좀 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달이 이렇게 하얗게 밝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측광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밝기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자동 모드에서는 화면 전체의 밝기의 평균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생각하는 반달 촬영 상황을 보면 밝은 영역은 화면 전체에서 30%일 뿐이고 어두운 영역은 70% 정도니까 평균을 내면 그냥 어두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생각하기에 계산해보니 엄청 어두운 상황이네? 거기에 맞춰 세팅해야지. 이런 이유로 보통 달을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못 찍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터치를 하면 그 부분만 밝기를 측정해서 맞춰주는데 100배 줌을 한 상태라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꼭 눌러주면 밝기와 초점을 고정시켜줍니다. 근데도 살짝 밝으니 옆에 수동 조절로 밝기를 살짝 낮춰주고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폰카만으로 달이 이 정도 크기까지 찍히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4배까지가 광학 줌이고 그 이유는 화소 크롭 플러스 디지털 줌이라 디테일이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촬영 시 100배 줌 상태에서 밝기 및 초점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데 팁을 하나 드리면 근처 가로등에 노출과 초점을 맞추고 잘 맞으면 고정시킨 다음에 달로 옮겨서 촬영하면 그나마 조금 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폰카 플러스 저가 망원경으로 찍으면 어떨까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장면은 갤럭시 S8 플러스 프로모드 저가 망원경 조합입니다. 프로모드를 이용해 측광과 상관없이 달의 밝기를 맞춰 고정시킬 수 있고 초점도 수동으로 고정해 촬영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편합니다. 그리고 저가 망원경이 망원렌즈의 역할을 하는 거죠. S10이 울트라 망원렌즈가 프로모드에서 작동했다면 아까보다 더 선명하고 쉽게 촬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디테일이 완전 살아있죠. 자, 이번엔 고배율 하이엔드 카메라인 니콘 P900S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S20 울트라로 찍을 때와 같은 날이고요. 똑같이 송각대로 촬영했습니다. 쭉 커지는데 여기까지가 광학 줌이고요. 여기서 디지털 줌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선명하게 잘 보이죠? 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S20 울트라, S8 플러스 망원경, 니콘 P900S로 촬영한 달 사진입니다. 물론 S8 플러스 망원경의 달이 더 크고 밝은 데다가 삼각대까지 있어서 더 유리한 것처럼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결과물은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자, 총평입니다. 뭐 사진에서 확인한 것처럼 S20 울트라가 제일 안 좋네 를 말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스마트폰 망원 카메라에서 이 정도 크기로 달을 찍을 수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디테일이 영 아니긴 했지만 하지만 단언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폰카 망원렌즈 중에서 S20 울트라보다 화질이 좋은 폰카는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S20 울트라 망원렌즈로 제가 직접 촬영한 무보정 사진인데 뭐 지금 어떤 폰카도 망원으로 이런 화질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프로모드도 지원하지 않고 초점도 좀 답답하고 10배를 넘어가면 과도한 디지털 줌으로 아쉬운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제가 달 촬영을 예로 설명드렸습니다. S20 울트라 망원 카메라 달 촬영 총평은 현존 최강 망원 폰카에 맞게 엄청 크게 찍힌다,
하지만 과한 디지털 줌으로 디테일은 부족하다. 보름달은 밝아서 살짝 더 고화질로 찍을 수 있다. 이상 말을 믿지 않는 폰카 고인물 괴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에 있는 다른 팁들도 봐주세요. 다음에 새로운 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개바. 택배 중이 워낙 디지털 중이 많다 보니까 화질이 좀 나빠지는 것도 있는데 일단 그거를 떠나서.